굉장히 좋네요. 저한테 꼭 필요하네요. 척척척 알아서 청소해주는 편리한 로봇 청소기. 하지만 잘못된 사용법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집에 있는 화분이랑 로봇 청소기랑 부딪혀가지고 한번 화분이 깨진 적이 있어요. 복도로 나가더니 계단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전선에 걸려서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못 보고 그대로 지나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넘버원 안전 사용 설명서. 오늘 로봇 청소기의 모든 궁금증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외출로 돌아온 현숙 씨. 이게 무슨 냄새야? 뭐야? 아이고. 어? 설마. 뭐야? 아이고. 개똥? 집안 곳곳에 강아지 배설물로 더럽혀진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저럴 수 있겠네요. 어머 귀여워라. 야, 저걸 다 저렇게 저럴 수 있겠다. 아우. 강아지의 대변을 뭘로 스쳐 지나가고 계속 있겠네요. 자, 실제로 황당한 일을 겪은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돌려놓고 잠시 외출했다가 들어와 보니까요, 강아지 배설물이 온 집안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도둑이 들어왔나, 강아지가 물겠나 하고 딱 살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로봇 청소기 바퀴랑 밑바닥이 강아지 배설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가 저는 그거 배설물을 피해갈 줄 알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바닥에 액체류인 붉은색 물감을 흘려놓은 후 로봇 청소기가 물감을 감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감을 흘려놓은 방향을 향해 질주하는 로봇 청소기. 그런데 물감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강아지들 이제 배설물 그렇죠. 그냥 다 청소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오. 자, 그런데 요리조리 이동하며 바닥이 오염되고 말하는데. 청소도 안 돼요. 그렇다면 로봇 청소기 사용 설명서에는 이 같은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을까요? 있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물, 기름, 애완동물의 배설물 등의 액체를 빨아들이거나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적혀 있어요. 특히 로봇 청소기가 기름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바닥이 기름으로 번져 있을 경우 자칫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크게 다치죠. 그렇다면 로봇 청소기가 액체류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로봇 청소기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방의 구조를 파악한 후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그러나 바닥의 액체류를 인식하는 센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제품에도 탑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의 액체류가 로봇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이것저것 알아서 척척 청소 중인 로봇 청소기.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던 주부 민선 씨. 그런데 갑작스러운 굉음에 놀라 급히 달려나가 보는데 로봇 청소기가 추락해 산산조각 나 있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로봇 청소기의 바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에 추락 방지 센서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센서 안에 쌓여있는 시커먼 먼지들. 로봇 청소기의 추락 방지 센서 창에 이렇게 먼지가 심하게 끼어 있을 경우 작동에 문제가 그렇겠죠.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로봇 청소기가 계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락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저 꽤 위험할 텐데요. 로봇 청소기가 아래층으로 떨어질 때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미리 마네킹을 세워놓고 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계단을 향해 돌진해오는 로봇 청소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로봇 청소기가 추락하면서 마네킹과 부딪히는 2차 사고 발생. 점점 추락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네요. 그렇다면 마네킹의 상태는 어떨까요? 로봇 청소기에 부딪힌 정강이 부위가 심각하게 파손돼 있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약 3.5kg의 로봇 청소기가